연중 제33주일인 19일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제1회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이를 앞두고 공식 로고가 발표됐습니다. 교황청이 공개한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로고입니다. 열린 문 사이에 두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은 도움을 주지만 실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정말 가난한 사람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황청은 어쩌면 두 사람 다 가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황청은 두 팔은 연대를 표현하고 문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선포하면서 발표한 담화에서 가난한 이들을 포용하고 도와주려고 내미는 손길은 행복하다며 이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손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또 만약, 그러나, 혹시 하는 마음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미는 손길은 행복하다며 이 모든 손길은 형제 자매들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는 지난달 주교회의 축의 정기총회를 통해 올해부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교구 사정에 맞추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오는 19일 첫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탈북 여성 쉼터를 찾아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예정입니다.